지금부터 배우 윤재찬의 인마이폰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아이폰 1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라색이에요. 제 하루 루틴은 먼저 일어나고요. 그리고 일어나서 매일 아침을 챙겨 먹는 것 같아요. 챙겨 먹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, 먼저.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네, 이렇게 연습실에 가서 보통 2시간? 3시간 정도 연습을 꼭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연습 안 하는 날은 친구들과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카페 가기도 하고 같이 탁구나 볼링 이런 것도 치는 걸 좋아해서 연습 안 하는 날은 보통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평소에 발라드보다는 힙합곡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박재범님의 좋아라는 곡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. 좀 기분이 우울할 때나 아니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좋아라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좋아, 네 모든 것이 좋아, 머리부터 발끝까지도. 연기 연습할 땐 방금 전처럼 좀 신나는 노래보다는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이런 노래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유나님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 곡을 자주 듣습니다.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.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나를 생각해줘요. 여기가 이제 후렴구인데요. 다른 날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그런 슬픈 날에 그런 날이라도 날 생각해달라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. 제 메모장. 제가 평소에 메모장에 제가 느낀 것들,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일기처럼 자주 적어놓는 편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평소에 그냥 살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게 꿈속에 나왔어가지고 나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다 라는 걸 적어놓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이익에 너무 충실하고 앞서서 그래서 논쟁들이 좀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여기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누가 먼저 앞으로 한 걸음 나갈까가 아니라 누가 먼저 뒤로 한 발짝 양보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. 저는 메모장에 이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 제가 꿈꿨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적어놓는 편인 것 같아요. 7. 이렇게 연결되는구나. 7번째. 네, 이 사진인데 이거는 제가 3일 전에 가족들과 같이 먹었던 삼겹살과 단호박과 감자와 김치와 고추와 이렇게 다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삼겹살을 열심히 꾸먹었습니다. 또 먹고 싶네요. 저는 오늘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고 오늘 좀 얼굴이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여기 촬영장에 오기 전에 찍었던 게 제일 최근 사진입니다. 이쯤이었나? 브라질 가서 한 게 너무 많아서 사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딱 두 장의 사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같이 촬영하는 배우들이랑 자전거를 타면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가본 공원 중에서 가장 날씨가 좋았고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가볍게 조깅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풍경 사진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질 음식 바로 여기입니다. 브라질은 보통 꼬치에 꽂아가지고 슈아스코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슈아스코랑 그리고 이게 뭐지?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세 장. 사진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네요. 첫 번째는 이 사진. 그리고 이 사진. 세 번째는 이 사진까지 세 가지 사진을 골라봤습니다. 이 세 개를 고른 이유는
다 제 얼굴 사진인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진이어서 이 세 장을 골라봤습니다. 이 드라마는 예전에도 봤던 건데 으라차차 와이키키라고 친구들끼리 같이 게스트하우스로 오픈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인데요. 모든 분들이 코믹 연기들을 너무 잘하셔서 아 이걸 보고 좀 많이 배워야겠다.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나 이런 구성 같은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바로 생각났습니다. 그의 우리는 OST. 그 많은 OST들 중에서 저는 비비님이 부르신 우리가 헤어져 했던 이유. 드라마를 볼 때 이 OST가 나오면 더 감정이입이 잘 되고 더 슬픈 눈으로 어느샌가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. 이 OST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. 첫 번째는 현준이. 현준이는 그냥 현준이라고 저장해놨고요. 현준이랑 가장 오래됐는데 예전에 뭐 더 귀여운 걸로 했다가 좀 오글거려서 바꿨습니다. 그리고 여준이 형. 네, 여준이 형도 심플하게 여준이 형. 그리고 승엽이 형. 승엽이 형은 이승엽 형 하고 이제 메이저 나인 이렇게 적혀있는데 형 전화번호를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메이저님 통해서 받아서 승엽이 형은 제가 이 촬영 끝난 이후에 이름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. 형, 상처받지 마. 오늘 제 핸드폰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맨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 공개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배우로서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. 윤재찬에게 많은 관심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!